태백산맥 32회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감히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을 읽을 수 있어 영광입니다. 태백산맥은 전 국민의 필독서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 읽을수록 조정래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60대가 넘습니다. 이 책을 읽었거나 다시 읽고 싶어도 눈이 피곤해서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제가 대장정의 길을 갈 수 있는 데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들과 손을 잡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안하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호산댁은 병원 진찰실 구석에 조그맣게 웅성거리고 앉아 있었다. 밤새워 한 수술이 진작 끝났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호산댁은 한자리를 그렇게 줄기차게 지키고 있었다. 할머니, 가서 아침 잡숫고 오세요. 간호원이 소독기를 들여다보고 돌아서다가 말했다. 일 없어. 다녀오셔도 상관없어요. 깨나려면 아직도 한참 걸릴 거니까요. 일 없다니까? 참, 그러고 여기서 저하고 함께 식사를 좀 하세요. 나 배 하나도 안 고프시. 말이나 씹혀 쌓지 말소. 간호원은 그만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다. 신령님이 살피시니라고 총알이 창시 하나 안 건드리고 피해갔지. 항, 저것이 워쩐 자식인디. 저것을 뱄을 적에 희연한 도야지 꿈을 꿨는디. 그것이 어디 예사꿈이 간디. 자성 많이 낳고 묵을 것 안 기롭게 부자로 살 길몽 중에 길몽이었지. 어디 그뿐이 간디. 껌댕이 도야지도 태몽으로는 치는디. 거기다가 휘어난 도여지가 아니겄는감? 그것이 유명하기도 된다는 뜻인디. 신령님이 태워준 그런 기맥힌 태몽 타고난 내 자석을 총알이 어찌 안 피해갈 것이오? 아직 장계도 못 가고 태몽대로 되자먼 당하 멀었는디 총알이 지가 안 피해가고 어쩌겠어? 호산댁은 수십 번 되풀이한 생각을 또 하고 있었다. 잉, 그려도 저것이 시상을 헛살한 것이 아니요. 청년단이란 것이 순전원이 왈패들 못자리판이고 사람 못된 것들 지파수인지 알았등마. 유분참에 보니께 그것이 아니요. 지금 오야붕이 총 맞았다니께. 그 밤중에 벌떼맹키로 매든 것하고 피가 모질랜다니께 니도 나도 볼 걷어붙이고 서로 피 볶았다고 나서는디. 그 젊은 것들이 그런 의리 안 보였음사 수술이 어찌 됐을 것이요? 젊은 것들 의리도 고맙지만 다 지가 인심사게 오야봉 노릇이었으니께 밑에서도 그런 의리 부리는 것 아니겠어? 항시 불화로 옆에 둔 아그맨키고 물가에 세운 철없는 아들 같등마 다 지 악감당 혀감스로 또록또록허니 산 것이란께. 염상구가 총을 맞았다는 사실을 민간인으로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외서댁이었다. 한밤중에 들이닥친 군인과 경찰들에게 외서댁은 속꽃바람으로 끌려나왔고 집안을 샅샅이 뒤짐당해야 했다. 네 남편 강동식이 어딨어? 무슨 소리다요. 그림자도 안 비쳤는디라. 그 새끼가 초저녁에 여기 왔었지? 아니구만이라. 아니오라. 외서댁은 머리까지 회회 저었다. 바른 대로 말해, 당하기 전에. 어떤 손이 머리채를 낚아챘다. 그 남정네 본지가 원제라고라? 안 왔은 게안 왔다고 하는디 왜 이랬었소? 그 새끼가 틀림없겠지?
손이 외서떼기 머리채를 놓으며 누구에게인가 말했다. 염상구가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강동식이라고 했다니까 틀림없겠지. 여긴 발길을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글쎄, 염상구는 총상이 어느 정도인가? 살아날 가망은 있는가? 배에 맞은 모양인데 두고 봐야지. 근데 여기다 두어 명 잠복시키면 어떨까? 만일을 위해서. 그게 좋겠군. 그리 허세. 남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총을 겨누고 있는 두 사람을 밖에다 둔 외서댁은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세웠다. 그녀가 밤새도록 되풀이한 소리는 "치발 오지 마시오. 뒤져풀어라. 칵 뒤져풀어라." 두 가지였다. 날이 밝아 나가보니 잠복했던 사람들은 떠나고 없었다. 외서댁은 마음 같아서는 병원 쪽으로 직접 나가 수소문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흉거리가 분명한 불러오는 배로 읍내 걸음을 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동서를 찾아갔다. 하모니라 핑헌이 댕게 오제라. 외서댁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남양댁은 흔쾌하게 대답하고는 참말로 시아주버니가 지리시오. 성님 원수 갚음 헐라고 그놈을 쏴지킨 것인디. 서럽고 기맥힌 꼴 당했더락도 그런 장언 냄편 몇이었으면 성님이사 얼마나 좋겠소. 시상에나 그 읍내 안통이 얼마나 험한지 다 암스러도 원수 갚음 하려고 뛰들었으니 시아버지니가 지리시오. 탄복을 거듭했다. 그러나 동서가 가지고 온 소식은 외서댁의 무릎을 꺾이게 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나서 은밀하게 전해진 소식에 외서댁은 혼절을 하고 말았다. 김범우는 긴 나무 의자에 앉아 기차표를 만지작거리며 아낙네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째 그럼 배떼지에다 총을 맞고도 안 뒤지고 살아났을꼬이? 금매, 원체로 악건 인종이 명에 즐긴 법이란께로 그것이 한방이 아니라 시방을 맞고도 살아날 인종 아니더라고? 아니시, 그 병원 원장님이 원체로 기술이 좋아놓은께 그 인종을 살려낸 것이네. 그 장순경인가 뭔가는 시방을 맞았는디도 살려내는 판인데 그까진 거 한방짜리야 식은 죽 묵기 아니겠어? 오려, 그 말이 오려. 그 인종이 살아난 것은 그 고진인 원장님 덕이시. 그 원장님은 너무 고진이라서 탈이란께 염가고 장순경이고 그런 인종들한테는 기술을 써도 쪽간성만 쓰고 말아야 하는디 판판이 살려놓기로 시연여질러고 허든 우리들 속이 요리 되갱기는 것 아니겠는가? 어따 누가 듣겄네 왜? 말을 참든지 소리를 살살 허든지 허소. 나가 못할 말 허간디? 바로 뚫린 입 갖고 말이야 바로 여야제? 바른 말 허고 살 시상이 아닌께 허는 소리시. 좌우당간에 요분 일로 땅치고 통곡할 사람은 원수 갚자고 총질은 그 남정네 허고 영가놈 새끼 벤 그 사람 마누래 둘이여. 우리야 다 배불른 소리 하는 것이고. 그리 따져자면 그렇지. 근디 술도 같이 빌로 잡혀 들어간 사람들 뒷소식은 누가 들었는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니께 안직 알 사람이 있겠다고? 다 살인 죄인으로 몰아때려 냉게 불었으니 그 사람들 어찌 달라는고? 살인 죄인이야 재판 받아봐야 사형 당한다고 하던디 그 열두 사람이 싹 다 사형 받을란가? 그 무신 미친 소리요. 아무리 시상에 있는 놈들 찾이고 지그들 맘대로 헌다여도 어째 그럼 한 몫이 먹어 열두 몫이 먹어 바꾸겠어? 누가 안단가? 부자 한 몫이 먹어 자긴 열두 몫이 먹어 바꿀란지 자긴들 기 분질러 놀라고 그리 헐란지도 누가 안단가? 금매? 그 말 듣고 본게 그럴만도 허시? 그러면 그 사람들 어쩔까? 죽어야지 어째? 애초에 자기인 것이 죄인께로. 참말로 들은 놈의 시상이여. 순천행 개차리오 순천행. 발뒤꿈치를 세운 데다 목까지 잡아내린 여건이 대합실을 휘둘러보며 외치고 있었다. 김범우는 나무의자를 등으로 밀며 일어섰다. 네 명의 아낙네들은 언제 그런 얘기들을 했느냐 싶게 빠른 못놀림으로 그를 앞질러갔다. 보통 일을 하나씩 든 가난한 입성들이었다.
김보무도 누구보다 빠르게 염상구가 당한 소식을 알았던 것이다. 아버지 문안으로 매일 병원에 드나들며 그의 회복 상태도 비교적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김보무는 한 번도 그의 병실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별로 내키지 않은 일인데다가 그의 병실 앞에는 인상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둘씩 서 있었던 것이다. 무슨 장안이라다 당했다고 하는 생각과 함께 거부감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럴 필요 없다고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군요. 병원 분위기 생각해서라도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원자는 기색을 드러내는 전 원장의 말이었다. 법일 스님은 퇴원해 있었다. 그러나 엎드린 채로 김보무를 맞았다. 김보무가 서울에서 받은 편지에는 집행유예로 나와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직도 불편하신 모양인데? 김보무는 법일 스님의 어깨를 살피며 물었다. 뭐, 다 나았어요. 지금 세 살이 도단하면서 아무는 상태니까 엎드려 있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어찌나 당부신지 이렇게 지내고 있지요. 이것도 득도 고행 방법 중에 하나가 될 만하군요. 혹시 둔부에 이상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리 됐어요. 그 무지스런 사람들이 터진 데가 아물만 하면 때려서 터쳐놓고 아물만 하면 또 때려서 터치고 하는 데다 날이 더워놓으니 그 자리가 덧나고 곪을 수밖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느새 팔이라는 놈이 쉬를 깔겠는지 썩어 들어가는 살 속에 구더기가 끓기 시작한 것이지요. 의사 선생 말씀으로는 살이 깊어서 그런다는데 이번에 내가 구더기들한테 생전 처음으로 그야말로 육보실을 한 셈이지요. 그거 참 큰 고생하셨군요. 어깨는 어찌 되셨습니까? 어깨야 더 부러뜨리지 않았으니까 저절로 치료가 됐지요. 법일 스님이 스산한 느낌의 웃음을 지었다. 집행유예라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그렇게라도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바른 생각, 바른 말이면 다 죄가 되는 이런 아수라 지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관직을 탐할 것도 아니고 집행유예라고 기분이 나쁠 것도 없지요. 사찰 일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거취 문제도 종교가 타락하면 자체의 자율적인 법을 버리고 세간법을 이용하거나 의탁하게 되는 법입니다.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이 그 모양인데 사답을 자기들에게 그냥 넘겨줄 리가 없지요. 그리고 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엄연한 죄인이니 더 이상 불문에 머무를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불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 좀 드시지요. 손님이 사오신 걸로 손님 대접을 하는 모양입니다. 법일 스님이 과일 접시를 김보무 앞으로 밀어놓으며 또 스산하게 웃었다. 아무래도 그분들 처사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어차피 불문은 떠나야 할 형편에 와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보도연맹인가 어딘가 가입하라고 저리도 강압이니 그런 곳에 가입한 몸으로 가사 장삼이야 거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요? 아니, 스님한테도 말입니까? 김보무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승호가 서울로 떠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을 다시 실감하는 기분이었다. 집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자들만 잡자는 것이 아니라 성가신 존재들까지 잡자는 목적하에 만든 법이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도 그 혜택이 올 수밖에요. 그래서 이건 아직 발설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나와 가까운 신도 한 분이 비용을 대겠으니 연고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권하는데 패도 되고 어찌해야 좋을는지. 스님, 떠나도록 하십시오. 어차피 불문도 떠나신 마당에 여기 더 머무실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학성 군과는 친교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법일 스님은 고통을 감추려는 듯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예,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스님 덕분에 아주 좋은 선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행한 일이요. 그 사람 참 바르고 똑똑하지. 예, 식견이 남다르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의식적인 것처럼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김범우는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해왔던 점을 털어놓았다. 그렇던가요? 아마 그랬을 것이요. 법일스님은 사과 한쪽을 조금 깨물어 천천히 씹으며 무슨 생각인가 잠겨있더니 요즘 방식으로 두 쪽으로만 편가르기를 하자면 그 사람도 천생 공산주의자일 밖에 없지요. 허나 공산주의자는 아니고 좀 더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민족적 사회주의자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 학생 때부터 일본에 대한 저항감이 대단했고 사상 서적도 많이 읽었고 웅변도 잘했는가 하면 글재주도 상당했지요. 그런 생각이나 단응함이 대학 공부를 거치면서 더 깊고 넓어졌을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래 해방 전 해에 공산주의자로 몰려 징역을 살다가 해방을 맞았는데 바로 고향 강진으로 가서 젊은이들을 모아 자치대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지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민족 반역자들을 가려내서 처벌하는 것이었는데 전체 주민들의 비밀투표 결과 제일 악하게 굴었던 두 사람을 죽였지요. 그런데 그게 군정이 실시되면서 친일 반역자들이 다시 득세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 죽이려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몸을 피할 도리밖에 없게 된 게지요. 이런 과거를 그 사람이 입에 올리기 좋아할 리 없겠지요. 그 사람이 기자 생활을 하는 건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나 아주 잘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힘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씩이나마 바르게 지켜져야 할 테니 말이요. 김범우는 미루어둔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실은 제가 이 선배님 알선으로 통신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두어 달 됐습니다. 아니, 어찌된 연고로요? 예, 서울에 가서 보니 다 늦은 공부에 애착을 가질 분위기도 아니고 저 자신도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그랬습니다. 기자 생활 같은 걸 통해서 현실 속에서 뭔가 바른 것을 찾고 뭔가 실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선배님한테 자리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리 되었군요. 아주 잘된 일인 것 같군요. 공부는 아무 데서나 책으로 하는 거지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법일스님은 예상외로 반가워했다. 김범우는 그 반응에서 아버지에게 감추고 있는 죄의식을 다소나마 씻어내고 있었다. 강원도의 산들은 전라도의 산들과는 사뭇 달랐다. 전라도의 산들이 나지막하면서 둥그스름한 모양새로 유연하게 흐르며 이어지는 것에 비해 강원도의 산들은 드높으면서 날이 선 모양새로 억세게 각을 이루며 솟구치고 있었다. 심재모는 살이 많은 전라도의 산에서는 푸근한 친근감을 느꼈지만 뼈가 많은 강원도의 산에서는 살벌한 위압감을 느꼈다. 지역에 따라 말이나 풍습만이 아니라 산도 달라진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경기도의 산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경기도의 산들은 어떤 모습이던가, 강원도와 전라도의 중간 모습이던가 그렇지 않았다. 지역적으로는 강원도와 가까우면서도 평야를 끼고 있는 탓인지 오히려 전라도의 산을 닮아 있었다. 대학 시절에 금강산을 거쳐 설악산을 구경한 일이 있었다. 그때는 기암 괴석들의 신기한 아름다움에 눈이 팔려 그저 앞산이라는 정도로 생각했을 뿐 지역에 따른 비교의 눈은 갖지 못했었다. 그런데 산이 구경의 대상이 아니라 목숨을 내건 싸움터로 변하고 보니 그 다른 점이 확연하게 구분되었다. 강원도는 산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전라도와 달랐다. 험하고 깊은 산으로만 이루어지다시피 한 땅에서 그나마 좁은 평지나 경사, 덜 급한 비탈의 밭을 일구어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순하고 소박한 듯했고 한편으로는 둔감하고 단순해 보이기도 했다. 전라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를 감춘 채 적의를 품고 있는 것 같은 무표정한 얼굴과
눈을 내리깔거나 옆걸음질을 치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것은 예민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순간순간 번뜩이는 불만에 찬 눈동자들에 비하면 강원도 사람들은 그저 덤덤하고 묵묵했다. 말도 전라도는 알아듣기가 어려울 지경으로 사투리가 독특한데 강원도는 경기도 말 비슷해서 별다른 특색이 없었다. 강원도 사람들을 대하면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사람 냄새를 진하게 느꼈던 것이다. 그 심한 차이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는 손승호가 진작 했던 말이 열쇠가 되어주었다. 그것은 소작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전라도 사람들은 논밭이 넓은 땅에 살면서도 거기가 소작인이었고 강원도 사람들은 비록 산골에 비탈밭이나 돌투성이 밭을 일구어도 그것이 자기네 소유였다. 빼앗기며 사는 사람들과 빼앗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그처럼 현격했던 것이다. 그런데 강원도 사람들을 전라도 사람들처럼 변하게 만들어야 하고 바로 그 일로 하여 심재문은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짊어지고 있는 임무는 인민해방투쟁이란 이름으로 이북에서 넘어와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산재한 적을 소탕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 작전을 효과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적들의 식량 보급원과 잠자리 제공처가 되고 있는 산골마을 사람들을 가까운 읍이나 면으로 소개시켜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임무였다. 보급원을 차단시켜 적을 산중에 고립시킴으로써 섬멸하고자 하는 동계 대공세를 전개하려는 작전 계획 앞에서 소개는 전투보다 더 중요한 선결 문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일이 계속적으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었다. 어느 산마을 사람들이고 간에 소개령을 순순히 따르려 하지 않았다. 소개 시안을 못 박아놓은 상부에서는 매일 불같은 닭달을 해댔고 이미 겨울이 닥쳐온 강원도의 11월에 한사코 집을 떠나지 않으려고 버티는 산마을 사람들 사이에 끼어 심재모가 겪어야 하는 곤혹은 말이 아니었다.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 무조건 몰아내라니까. 기한 내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모두 통비분자로 간주해 사살당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주시시키라 그 말이오. 연대장은 날마다 전화통 속에서 열받친 소리를 질러댔다. 그 무조건 몰아내라는 우격다짐이 심재모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시골 사람들일수록 낯선 도시에 대해 두려움을 갖거나 꺼리게 마련이듯 산골 사람들은 하나같이 집을 떠나면 금방 죽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나쁘대유. 예의 차려 밥 좀 달라고 허구. 잠 좀 재워달라고 허구. 그뿐인걸유. 어떤 남자는 이렇게 말하며 눈을 껌뻑거렸다. 살기 좋은 나라 만든다고 고생하는 사람들 밥 좀 주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다른 마을 남자가 태평스럽게 하는 말이었다. 전라도 소작인들이 좌익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감정을 감추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었다. 총은 장난감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야? 뭐야? 빨랑빨랑 몰아내라고. 빨랑빨랑. 작전 날짜가 코앞으로 닥치고 있어. 코앞으로. 총으로 협박을 해서라도 사람들을 소개시키라는 성화였다. 그 악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험악한 얼굴을 만들어 보이고 총을 들이대고 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괴로움을 심재모는 혼자 씹었다. 집을 떠나기 두려워하는 그들의 속성이나 집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는 그들의 기준 따위는 얼마든지 강압으로 묵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거처 해결이 전혀 안 된 상태인 것을 뻔히 알면서 그들을 엉덩이의 추위 속으로 내모는 짓을 앞장서서 지휘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차마 못할 일이라 여겨졌다. 물론 소개령이 내려진 즉시 사령부에 그 문제에 관해 문의를 안 한 것이 아니었다. 그건 심중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오. 우리 군은 소개만 시키면 되는 것이고 천막을 찌든 운막을 찌든 그거야 각 읍면이나 도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오. 그 불분명한 책임 한계 속에서 강행된 소개는 벌써부터 말썽을 일으키고 있었다. 천막을 치고 겨울을 난다는 것도 말이 아닌데다가
그것마저 지급이 중단된 것은 사람들 보고 다 얼어 죽으라는 말이나 다를 것이 없었다. 그 행정의 무책임 앞에서 사람들은 먼저 집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를 했고 그것을 저지당하자 그 다음으로 집단 행동을 감행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갈 집은 이미 불타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논농사가 거의 없는 까닭에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흔한 나무를 얇게 켜서 지붕을 덮은 그들의 너와 집은 그들이 소개당한 다음에 말끔하게 불태워지고는 했던 것이다. 심재무는 사령부의 성화를 더는 견뎌낼 수가 없어 소대의 선임 하사를 불러 모았다. 이제 더는 방법이 없소. 우리 관할 구역 내에서 아직 소개가 안 되고 있는 마을은 앞으로 4~5일 안으로 완전히 소개시키도록 하시오. 사령부의 최후 명령이니까 반드시 완료해야 하오.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압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고 특히 식량과 옷은 전량을 옮길 수 있도록 장병들이 철저하게 협조해 주도록 지휘해야 할 것이오. 그런데 면마다 음마다 일어난 말썽은 현지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위로 행정조직을 타고 번져 올라 마침내 도청의 문제거리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는 물론이고 도청이라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리 없었다. 좌익 무장병들을 섬멸하는 것은 좋으나 수많은 양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을 저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여론이 전국화되었고 결국 그 문제는 국회의 안건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심재무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선임 하사들에게 소개작전을 잠시 중단하라고 명령을 수정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투표를 통해 소개령의 발동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의당 뒤따라야 할 소개당한 사람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워지지 않았다. 국민의 손으로 뽑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국회에서 그 지경을 하는 것을 보며 심재무는 어지러운 가치 혼란과 함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다시금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소개령이 일단 국회의 결정을 거치게 되자 그 강압적 실시는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심재모의 그런 공적인 고심 한편으로는 사적인 근심거리가 깨름직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순덕이의 문제가 그것이었다. 지가 그 손수건을 순덕이라고 시골티가 여견한 한 처녀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더듬거렸을 때 심재무는 다섯 장의 손수건이 떠오름과 동시에 사령관님을 멀리서 등대불로 삼고 있는 못난 여자가 바로 그 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너무 갑작스러운 여자의 출현으로 심재무는 잠시 멍멍해져 있었다. 그 먼 벌교라는 거리감과 자신이 거쳐온 길을 저 여자가 어떻게 더듬어 찾아온 것인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나요? 심재무는 겨우 이렇게 입을 뗐다. 야, 수원 주소를 알아내갖고 거기서부터 무럼으로 찾아왔구만요. 수원 집에는? 심재무는 문득 말을 끊었다가 어떻게 내가 단양으로 갔다는 걸 알아내셨소? 그는 우리가 어떤 사이라고 말했소? 하는 말을 재빨리 바꾸었던 것이다. 어찌 헐 수가 없어서 신바람을 가는 질이라고 둘러붙였구만이라. 순덕이라는 처녀, 보통 키에 수더분한 생김을 한 여자, 눈에 이끌리는 미모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결코 못난 얼굴이 아닌 여자. 저는 이제 집으로는 못 들어가는구만요. 아버지 손에 맞아 죽을 것인가요? 참말로 지 맘을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죽기를 작정하고 나선 것인디 지발 가라고만 하지 마시시오. 그냥 요렇게 더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요렇게 있으면 된게요. 가라고만 하지 마시시오. 말수가 적은 그녀는 이 말만은 힘 꽁꽁 써가며 다지듯이 해나갔다. 그런 그녀의 눈은 애원의 빛으로 가득 찬 채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 말과 눈물 앞에서 심재모는 그녀를 모질게 돌려세우지 못하고 말았다. 어물어물 하숙집 딸래방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양순하고 말수가 적은 그녀를 대할 때마다 심재모는 그녀의 어디에 집을 뛰쳐나올 수 있는 강단진 마음이 감추어져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자기 하나만을 보고 그런 행동을 감행한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날이 갈수록 심적인 무게가 더해감을 느끼고 있었다. 여자로서의 품행이나 성품을 의심할 데가 없는 그녀를 심재모는 가끔씩 먼 눈길로 바라보며 역시 벌교 여자라는 생각을 떠올리고는 했다. 벌교의 그 도회적이고 개방된 분위기와 활달하면서도 억센 것 같은 사람들의 기질이 그녀에게도 숨겨져 있을 듯 싶었다. 그곳은 지주들까지도 의외로 신식물이 많이 들어있었다. 옷부터 양복 차림이 대부분이었고 재산도 놈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업체들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놈만 믿고 장중 물고 앉아 헛기침하는 옛날식 양반 지주가 아니라 사업의 손익을 재빨리 계산하고 돈 버는 요령을 아는 사업가이면서 지주였다. 물론 그들은 가문이나 양반이니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지만 그건 자기네들을 과시하려는 거드름에 지나지 않았고 그들의 언행에는 이미 양반다운 품격도 채통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최익달, 윤삼걸, 정연동이었다. 순덕이는 언제부턴가 자신의 빨래를 하숙집 지은 여자의 손에서 모두 넘겨받는 모양이었고 하숙집 식구들은 자연스럽게 애인 취급을 하려 들었다. 심재문은 엉거주춤한 상태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지리산 지구 일대에서도 소개작전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하루게 다르게 심해져가는 추위와 함께 소개되는 마을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며 염상진은 전망이 밝지 못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대장님, 또 경찰이 뵌다는 보고구만이라? 한 사람이 비틀어 뛰어들며 알렸다. 거기가 어디요? 저 신랑리 쪽으로 두 골짜기 너메라는구만요. 갑시다. 거긴 분명 우리 관할이요. 염상진은 총을 들고 비틀을 나섰다. 지구사령부는 각기 30명씩 6개 중대로 분산 배치되어 있었다. 두 개의 산등성이를 넘어섰을 때 염상진의 눈에 잡힌 것은 연기와 불길이었다. 산골짜기 저 아래 오목한 평지에 자리 잡은 서너 채의 오두막이 불붙고 있었다. 웜에 한 발 늦어버렸구만이라. 일소대장이 숨을 몰아쉬며 안타까운 듯 말했다. 군경은 불을 지르고 즉시 퇴각해버리는 작전을 썼으므로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은 공격의 기회도 놓치고 산마을 보호도 못한 결과만을 남기는 것이다. 염상진은 연기와 불길을 응시하고 있었다. 대장님, 어찌야 할게라? 부대를 돌릴게라? 아니요, 가봅시다. 염상진은 아래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 뒤를 따라 한 줄을 이룬 병력이 무서운 속력으로 비탈을 뛰어내려가고 있었다. 30여 명이 그리도 빨리 뛰고 있는데도 땅을 차는 발소리는 의외로 작았다. 내 채의 집은 손쓸 가망이 없도록 불길이 처마 밑을 휘돌고 있었다. 대장님, 닭장에 달구새끼들도 그대로 있고 무시구댕이도 그대로 있는데 그것들을 어찌하슬란가요? 염상진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무슨 말이오? 야, 정신없이 닭들을 해대는 통에 급히 뜨니라고 그랬는지 달구새끼들도 닭장에 그대로고 무시구댕이도 멀쩡하던께요? 인자 임자가 없어져푼 것인데 우리가 차지어도 안 될란가 말씀드리는구만이라. 임자가 있기야 있지요. 염상진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저 달구새끼들 못이 안 주면 신압으로 비틀어져 죽든지 여시밥이 되든지 헐 것인디요? 선임 소대장은 의아한 눈길로 염상진을 올려다보았다. 아마 그럴 거요. 주인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가 먹도록 합시다. 야, 알겠구만이라. 선임 소대장은 신바람나게 몸을 돌렸다. 어이, 보소, 동무들. 대장님 허락이 떨어졌은께 달구새끼고 무시고 묵을 것 있으면 싹 다 찾아내더라고잉. 싹 다 찾아내요. 불길 속에서 통나무며 살림살이들이 튀는 소리에 닭들이 꼬꼬댁거리고 날개 버득이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섞이고 있었다.
거기에 부하들의 들뜬 소리까지 섞여 출렁거리는 것을 들으며 염상진은 사방을 경계하고 있었다. 대장님, 다 되었구만이라. 출발합시다. 돌아서던 염상진은 주춤했다. 부하들은 제각기 무언가를 들고 지고 있었던 것이다. 뭐가 저리 많소? 야, 고구마도 찾아내고 된장, 고추장도 아까 봐서 퍼담고 그랬구만이라. 횡재했소. 그만 갑시다. 졸지에 집을 잃은 산마을 사람들은 그 음막 안에서 오들오들 떨며 두고 온 집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겨울나기는 배부르고 추운 것보다는 배 덜 부르고 등 뜨신 것이 한결 낫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으로 알고 있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고 캄캄하여 산마을 사람들은 모여 앉으나 혼자 있으나 한숨이었다. 그들은 용기를 내서 읍사무소를 찾아보기도 했으나 냉대만 받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읍사무소에서는 유지들로 얽어진 후원의 눈치 살펴가며 계엄군이나 토벌대의 뒷수발을 하기에도 힘이 부치는 판에 그들의 생계 문제에까지 관심 써줄 리가 없었다. 더구나 동계 대토벌 작전을 앞두고 있는 경찰에서는 그들의 존재 같은 것에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보충병을 부대에 배치시켜가며 백남식은 식욕도 성욕도 차츰 떨어져가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몇 달을 편하게 지낸 방어 근무가 위험을 무릅쓰는 전투 태세로 바뀌어서가 아니었다. 동계 고립이라는 작전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어차피 빨갱이들은 깨끗하게 실을 말려야 될 일이지만 꼭 겨울에 공격전을 벌일 이유가 뭐냐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적에게 불리한 상황이 꼭 아군에게 유리한 상황일 수만은 없었다. 특히 자연 조건의 경우에는 적에게 불리한 만큼 아군에게도 불리했고 어떤 경우에는 적이 당하는 불리보다 아군이 당하는 불리가 더 크기도 했다. 이번 작전이 그런 경우였다. 산촌들을 소개시켜 보급을 차단하고 은신처를 없애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거기다가 적극적인 소탕전을 벌인다는 것은 무모하고 무리한 일이었다. 그렇게 고립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산속으로 파고드는 적극전을 펼 것이 아니라 산 가까운 마을들의 병력 배치만 하면 되었다. 보급원이 고갈된 적들은 마을로 접근하게 마련이고 그때를 포착해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그런 유인작전으로 겨울을 넘기면 적들은 얼어죽고 굶어죽고 총 맞아주고 힘들이지 않고도 반 정도는 없앨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다음 봄을 이용해서 잔당을 섬멸해버리는 것이다. 이런 여유만만한 작전을 세우지 못하고 상부에서는 번개불에 콩볶아 먹을 생각만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기를 해대고 있었다. 걔도 막다른 골목으로 쫓지 말라. 적을 포위하되 최소한의 퇴로까지 차단하지 말라 하는 전법의 기초도 모르는 자들이 윗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하는 꼴들인 것이다. 산속으로 파고드는 공격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어느 쪽인가쯤은 알아야 할 일이 아닐 것인가. 아군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어가며 겨울 안으로 토벌을 끝내는 것하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한 줄여가며 봄까지 토벌을 연장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인가. 이 대통령이 해를 넘기지 않고 빨갱이들을 완전 소탕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다고? 이승만이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었지 군인은 아니지 않은가. 엄니, 엄니, 나 죽어. 목이 터지도록 솟구쳐 오르는 이 소리를 외소댁은 이빨을 갈아붙이며 짓씹었다. 잉, 그려. 조금만 더 힘써라. 잉, 조금만 더. 외소댁의 손을 잡고 힘을 북돋우고 있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어메, 이놈아, 웬수야. 외소댁은 눈을 부릅뜨며 이빨을 막 갈았다. 염상구 그놈이 남편을 죽이고 있었다. 칼로 남편의 가슴을 찢고 있었다. 안디야, 안디야. 외소댁은 염상구의 목을 낚아채려고 모든 힘을 모았다. 그런데 염상구도 남편도 간 곳이 없고
아래로 내장이 쏟아져 내리는 펑 빈 기분과 함께 반짝 정신이 들었다. 왔다, 되었다. 불거져 불었다. 어머니의 기쁨에 찬 소리가 외서댁의 귀를 때렸다. 왼수놈의 씨가 인자사 떨어져 나갔구마. 외서댁은 왈칵 웃음이 솟구치며 온몸이 한정없이 아래로 깔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안지, 정신 놓털 말어. 아이 울음소리가 울리면서 뒤따라 어머니가 한 말이었다. 눈을 감은 외서댁은 양쪽 관자놀이께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서늘한 감촉을 느끼고 있었다. 연병어구, 꽃이다 와. 어머니의 말이 외서댁의 가슴을 심하게 쳐왔다. 엄니, 그 말을 몰라고 허요. 생김도 보지 말고 갖다 주기로 해놓고. 그녀는 남편에 대한 죄가 다시 사무쳐오는 걸 느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가, 울지 마라. 나가 하도 기가 차서 안 올 말을 했다. 다 끝났은께 한숨 자그라. 어머니의 손이 이 말을 떠났다. 허전함이 찬바람처럼 섬뜩하게 밀려들었다. 엄니, 이년 신세가 워찌 요리 꾀일께라. 인자 어쩌 그럼 한평생을 산단가요? 외서댁은 주체할 수 없는 서러움과 외로움으로 몸을 비꼬았다. 남편이 염상구가 쓴 총을 맞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혼절했고 정신을 되찾고는 딸을 데리고 다시 죽을 생각밖에는 하지 않았다. 남편이 없는 세상을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남편의 그 허망한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마음뿐이었다. 아가, 외서댁은 어렴풋이 눈을 떴다. 일나그라, 씻기 전에 몇 구 묵어야제. 무신 잘날리는 였다고 몇 구 갈라 묵고 그래라. 무신 소리다냐? 씨야 어째 끊어가네. 네가 적근 고생이야. 이때나 저때나 매일 반이제. 염간음 씨 좋으라고 먹는 것이 아니고 네 몸 건지자고 먹는 것인께 어여 일락으라. 자, 얼렁 밥이나 묵어라. 아그는 묵간시켜 아랫방에 내어놨은께 걱정 말고. 걱정이야 무신. 젖을 빨리지 말고 아이를 낳자마자 염간의 집으로 갖다 줘야 한다는 것이 이모의 의견이었다. 어머니는 그 말에 찬성하면서 얼굴도 볼 필요가 없다며 이모를 앞지르는 의견을 내놓았다. 외서댁은 군말 없이 어머니의 생각을 따르기로 약속했다. 낙태를 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허사였고 결국 낳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을 포구 썰물에다 띄울 것인지 뻘밭에다 묻을 것인지 절간 앞에다 버릴 것인지 별의별 궁리를 다했던 것이다. 어차피 핏줄의 연을 이을 수 없는 처지에 그 얼굴은 볼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방 안을 두리번 거렸던 것은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첫 아이 때 익힌 습관일 뿐이었다. 배를 그득하게 채우고 묵직하게 눌렀던 포만감과 무게감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게 되자 몸 가벼운 상쾌감을 느끼는 동시에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감이 정신을 엇갈리게 하기도 했던 것이다. 저 앵물이 네 몸에서 떨어져 나감수로 네 팔자 애군도 한꺼에 떨어져 나간 것인께 인자 다 이자 풀고 몸 보존이나 잘 해야 쓴다. 어머니가 젓가락으로 미어 건더기를 외서댁의 숟가락에 올려놔주며 말했다. 엄니, 아무 말도 마시오. 냄편까지 잡아먹은 이 팔자 그런 년이 요일로 애군 때웠다고 앞질에 무신 신신은 꼴 있겠소. 외서댁의 어머니 밤골댁은 딸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보고 나서 아이를 안고 총총히 집을 나섰다. 사람들을 피하느라고 신장로를 버리고 철길을 따라 걸었다. 손지 받으시오. 염상구의 어머니 호산댁 앞에 아이를 내려놓으며 밤골댁이 한 첫마디였다. 오메? 호산댁은 소스라치며 입을 해벌린 채 굳어졌다. 요일을 어쩔 것이다냐.
유일을 어쩔 것이다냐. 나 가겄소. 보시오, 조금만 있으시오. 호산댁은 즐겁을 해서 일어나며 밤골댁의 저고리 소매를 붙들었다. 나 할 말 없소. 밤골댁의 싸늘한 내침이었다. 고맘 나가 다 아요. 나도 딸 자석을 키우고 여운 사람인데 어찌 그 기맥히고 절통한 속을 모르겄소. 나야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오. 근디 말이오, 저 핏땡이를 요리 덜퍽 놓고 가불면 이 늙은 것이 어쩌겄소? 호산댁의 늙은 얼굴은 더 많은 주름이 잡히며 울고 있었다. 무슨 소리요, 시방? 죽이든지 살리든지 거기서 마음대로 할 일이지 우리야 모를 일이요? 밤골댁이 소매를 뿌리쳤다. 어메, 나 좀 보시오. 소매를 놓치며 비틀어하던 호산댁은 후다닥 다시 소매를 붙들고는, 아요, 인자부터 우리가 맡을 책임인 거 다 아요. 근디 애비란 것이 병원에 누워 있는디다가 저것이 뱃속에서 나온 지 3-7일도 안 지낸 피땡인디 이 늙은 것이 무신수로 적은 명 보존을 시키겠소. 우리 아들이 병원에서 나올 날이 오늘 내일 하고 있은께 좋은 일 한다고 그때 거정만이라도 명주를 이어주시오. 그녀는 침마르게 애원했다. 아들만 불량 싫은 줄 알았던마 엄씨알라 뻔뻔시럽소이. 거기서도 아그 낳고 키우고 여탐시로 씨가 문댕이시든 개잡놈의 씨든 여자가 지속으로 빼낸 새끼한테 적국지에 한 분 물려불었다 허먼 그정 띠기가 삭신 잘래내는 것만치 애롭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소리 뻔뻔하게 허고 앉았소 시방? 우리 딸 신세 그리 진창 맹그러 놓고도 머시가 또 모질해서 정부친 핏줄 끊는 한까지 가심에 박아주려고 허요? 시상에 들어봐서 나가 가심에 든 말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나 똑똑하니 알아두시오. 밤골댁이 팔을 세차게 뿌리쳤고 소매를 놓친 호산댁은 비틀거리다가 문지방을 넘어섰다. 보시오, 나가 다 잘못이었소. 나만 급하다 본께로 지피 생각 못하고 그리 말이 잘못 나갔소. 무신욕을 묵어도 싸요. 근디 말이오, 아그 엄씨는 모르게 우리 나이든 사람질이 한 가지만 도와주시시오. 아그가 저절 안 보라도 엄씨 저시야 불어나는 법인디 그 아까운 저 짠에 암디다 찌그러 풀지 말고 나한테 살짝커니 넘겨주시오. 애비 소퉁이가 밉제 새끼가 무슨 죄가 있겠소. 새끼한테야 애미 저시 질인디 나가 쥐도새도 모르게 걸음을 것인께 이 늙은 거 불쌍하니 생각혀서 짜낸 저 늪세지 말고 넘겨주시시오. 호산댁은 밤골댁을 따라 종종 걸음치며 애원하고 있었다. 모르겠소. 어찌 아슬란지. 매정하게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상대방의 그저 사죄뿐인 태도와 기왕 내버릴 저실 바에야 하는 마음이 들어 밤골댁은 그런 대꾸를 하게 되었다. 고맙구만이라, 고맙구만이라. 나가 눈 감을 때꺼정 그 은혜 안 잊어풀겄소. 호산댁은 굽어진 허리를 몇 번이고 더 깊이 굽혀 보였다. 호산댁의 그 눈치 빠른 대처에 밤골댁은 아무 말도 안 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그 일은 약속이 이루어졌다. 산모는 탈이 없소. 호산댁은 굽어진 허리를 편다고 펴며 처음으로 밤골댁을 바로 쳐다보았다. 그 얼굴에 슬픈 울음 같기도 하고 죄스러운 울음 같기도 한 수심이 서려 있었고 눈에는 물기가 번지고 있었다. 그냥 그만 허요. 밤골댁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걸음을 옮겨 놓았다. 나아가 죄인이오. 호산댁은 밤골댁의 뒤에다 대고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그 목소리가 메어 있었다. 밤골댁이 고사틀 벗어나는 것을 보고 호산댁은 부산하게 돌아섰다. 혼자가 되자 갑자기 마음이 집으로 쏠려갔다. 꼭 무엇이 끌어당기는 것만 같은 이끌림이었다. 부정하게 얻은 핏줄이라도 핏줄은 핏줄이었다. 사립을 들어서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웜에 잠이 깼는갑네. 호산댁은 멈칫 섰다가 치맛귀를 거머잡으며 쟁걸음을 쳤다.
순간적으로 터져나온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까와는 다른 탄력이 실려 있었고 얼굴에도 밝은 기운이 드러나 있었다. 방으로 들어선 호산댁은 서둘러 포대기를 젖히기 시작했다. 아이고매, 꼬치시, 꼬치. 아이가 가늘고 작은 팔다리를 꼼지락거리며 숨차게 울어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산댁은 감격적으로 소리쳤다. 하먼 우리 상구가 얼마나 야물딱지다고. 요렇크름 태인 새끼일수록 꼬치를 달고 나와야지. 넘보기도 덜 숭하고 지 신상도 덜 애롭지. 그러나 아들 손자라는 반가움이나 다행감은 별로 오래가지 못하고 호산댁의 마음에는 걱정이 커가기 시작했다. 아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작된 걱정이었다. 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아니, 잘했다고 할 것 같지가 않은 예감이 차츰차츰 부풀고 있었다. 그래서야 안 되지. 지가 사람으로 낯들고 살려면 인륜을 거슬러서는 안 되지. 지가 뿌린 신께 고마우게 받아 고이 거둬야지. 지가 저질른 잘못 시상이 다 아는 일인디. 지가 땀만 묵어서야 죄받고 벌받지. 나가 조금만 덜 늙었어도 좋을 것인디. 호산댁은 마음이 초조하기만 했다. 아이를 다독거려 재운 호산댁은 부엌으로 나갔다. 아직 시간은 일렀지만 병원으로 가져갈 아들 점심을 서둘렀다. 아이를 위해서도 방이 따뜻해야 했다. 아궁이에 불을 지핀 호산댁은 뒤란으로 나섰다. 판자울 너머로 뒷집 여자를 불렀다. 할 말이 있는디 우리 집으로 잠 올 수 있겠소? 그러제라. 뒷집 여자는 두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던 것처럼 금세 사립을 들어섰다. 나가 핑허니 빙원에 댕겨올 동안에 방 안에 앉아서 아그를 좀 봐주시오. 아그라고라? 소문 들어 다 알겠지만 우리 작은 아들 애벤 여자 안 있습디요. 그 여자가 몸풀어 아를 보냈소. 그것이 원집디요? 얼마 안 지냈소. 뭐십디요? 꽃이요. 워메 아까와라. 그 말이 걸렸지만 호산댁은 그냥 지나쳤다. 부정한 짓을 했기에 듣는 말이었던 것이다. 글먼 작은 아들은 안직 모르고 있는 것 아니겠소? 인자 가서 알려야제라. 아들이 어쩔게라? 어찌 반가워라 헐란게라? 안 반가워도 어쩔 것이요? 지 새끼 지가 건사하는 것이사 당연 지사제. 아이고배 총각 아버지 되어버렸소이. 장기가자면 쪼깐 말 씹히게 생겼는디라. 환영이야 바꿨소만 남자께 워지 되겄제라. 그래저래 남자가 좋긴 좋은디. 그리 흠 입숨 시롱도 처녀장계 들라고 허겄제라. 그 이빠른 소리에 호산댁의 심사가 꿈틀 꼬였다. 그것이 이 시상 남자가 지닌 도적놈 심보 아니겄소? 호산댁은 자기가 먼저 이렇게 말해 뒤집 여자의 말을 막고자 했다. 그렇제라. 예적부터 여자야 실금이 가도 안 되고 남자야 한쪽이 떨어져 나가도 암시랑 아는 것이 이 시상 법칙인께요? 호산댁은 무심한 듯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들의 욕을 피하게 돼 적이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호산댁은 밥 보퉁이를 작은 아들 옆에 놓고 앉았다. 그리고 방바닥을 내려다본 채 불쑥 말했다. 네가 오늘부터 아버지가 되었다. 야? 그 무신 뜬금없는 소리다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던 염상구가 윗몸을 벌떡 세웠다. 뜬금없기는. 네 외소댁이란 여자가 네 씨 담고 있다는 것 잊어불고 살았냐? 잊어불기야 혀컷소만. 워찌 일이 워찌 되었소? 일이 워찌 되기는 외소댁 친정엄니가 품고 왔더라. 그래 받았소? 하는 말이 곧 터져 나가려고 했지만 염상구는 꾹 눌러 참았다. 약간 기분이 묘한 것뿐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일이었고
길을 세우고 있는 어머니를 상대로 긴 말을 엮고 싶지가 않았다. 어째 아무 말도 없냐? 호산댁은 불안한 기색으로 아들을 살폈다. 품고 온 거 받았으면 돼야지. 무슨 말을 더 여라? 네 담배 틀라고 그냐? 의사 선생님이 담배는 입에도 대지 말라고 그리 당부하시던디. 병 도지면 어쩌려고 그러는겨? 왔다. 그리 마려갖고 원장한테 뒤끼겄소. 더 크게 크게 말하시오. 염상군은 거침없이 성냥을 그어댔다. 아이고매 저 징한 삼시랑. 어째 시상에서 무슨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잉? 딴 것이야 다 몰라도 아플 적만이라도 의사 선생님 무서워 할 줄은 알아야지. 의사 말대로였다가는 병 더 도지요. 실밥 뽑았으면 빵꾸야 다 때워진 것인데 담배를 어찌 못 고실내게 혀라? 나가 다 알아서 여니께 엄니는 가만 좀 있으시오. 염상군은 상을 찡그리며 푸 소리가 나게 연기를 내뿜었다. 아들이다. 호산댁에 불쑥 말했다. 꽃이요. 염상군은 어이가 없어 어머니를 쳐다보았던 것인데 호산댁은 아들이 자기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으로 생각하고 재차 말했던 것이다. 밥 먹게 보팅이 끓으시오. 염상군은 손바닥으로 상처 부위를 누르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 호산댁은 밥 모퉁이의 매듭을 빠른 손놀림으로 풀면서 가슴에 차있던 불안감을 소리 안 나는 숨결에 실어 내보내고 있었다. 아이를 받아들인 것을 트집 잡을까봐 처음부터 마음을 공그리고 아들을 대했던 것인데 아들은 의외로 순순하게 넘어갔던 것이다. 그런 아들이 고맙고 전에 없이 실해 보였다. 염상군은 밥을 건성으로 먹으며 외서댁을 그리고 강동식을 생각하고 있었다. 강동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부하가 물고 왔을 때 이상하게도 먼저 떠오른 것은 외서댁이었다. 그것도 그 여자를 마음 놓고 가질 수 있다는 탐심이 아니었고 그 여자의 가슴에 너무 큰 못을 박았다는 죄책감이었다. 그 여자를 노리개 삼으면서 강동식도 잡자고 마음먹었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감정이 막상 일이 계획대로 되어 강동식이 없어지게 되자 엉뚱한 마음이 생겨난 것이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지는 자기의 마음이면서도 스스로도 알 도리가 없다. 그저 놀이로 몸을 섞으면서도 무슨 정이 들었던 것인가. 내 시를 품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쓰였던 것인가. 하긴 저수지에 빠져서 되살아났을 때 겉으로야 아무렇지도 않은 척 더 당당하게 행세했지만 속으로는 놀라고 병원을 한 번쯤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꼭 그런 것 때문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강동식을 내 손으로 직접 쏴 죽여서 그런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어느 것도 흡족한 이유가 되지 못한 채 그녀에 대한 마음 쓰임은 가슴 한구석에 박혀 있었다. 그런데 아이를 보내왔다는 말을 듣자 그 마음은 더 확실하게 모양을 드러냈다. 손지 이쁩디요? 염상군은 숟가락을 놓으며 불쑥 물었다. 무슨 소리 하려고 그리 묻냐? 호산댁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보고는 사람 신용만 헌 피땡이가 이쁘고 밉고가 어딨다냐? 핏줄이라고 헌께 중히 생각히고 매미 씌이고 어제 그냥 핏땡이로만 봄사 뭐다 정님이 떨어지고 징상시럽제. 불안스러움으로 말을 길게 했다. 뭘 미개 기울라요? 염상군은 성냥을 칙 그어대며 물었다. 산 목심 죽이기야 허겄냐? 호산댁은 보퉁이를 싸며 대답을 피했다. 아들이 회방을 놓을지도 몰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일을 하려고 했다. 염상군은 나흘이 지나 퇴원했다. 그동안 그도 아이에 대해 묻지 않았고 호산댁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퇴원을 한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경찰서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에 가서 누워야지. 걸음이 그래갖고 어디로 간다냐와?
높은 양반들한테 인사야 조금 더 있다가 재래도 안 되겠냐? 호산댁이 안타까운 얼굴로 앞을 막아섰다. 참말로 걱정도 팔자야. 엄니가 좋아라오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없디요? 자꾸 방구가 나와야 얼렁 낫고 방구가 나오게 하려면 힘드는 거 참음시로 걸어 댕겨야 한다고 안 그럽디요? 나가 방구 뽕뽕 나오게 이어서 얼렁 나설라고 그러는 것인께? 나는 냅두고 엄니나 집으로 가시오. 잉, 의사 선생님이 그리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디 그러면 네 혼자 댕기지 말고 네 꼬붕 한둘 데리고 댕겨라. 나도 그러려고 했소. 그렇게 어머니와 헤어진 염상군은 경찰서로 가지 않고 수화다리를 건넜다. 그는 느리고 힘겨운 걸음걸이로 도래등을 넘어 회정리 3구로 들어섰다. 오메! 방문을 열었다가 도방에선 염상구와 눈이 마주치자 외서댁은 질겁을 하며 문을 닫아버렸다. 대낮에 사람을 보고 어찌 그리 놀래고 그러요? 염상구는 부드럽고도 점잖은 어조로 말하며 마루에 한 발을 올려놓았다. 그러나 생각처럼 선뜻 올라가지지가 않았다. 상처 자리가 묵직근하게 당기면서 무릎에 힘이 모아지지 않았다. 그는 다리를 내리고 손부터 마루를 짚고 한 다리씩 올려놓았다.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열리지 않았다. 보시오, 문 끌으시오. 나아가 시방 태어나는 질인디 걷기가 몰뚝자는디도 할 말이 있어서 옆으로 왔소. 염상군은 문을 질벅였다. 지게문이 힘없이 삐꺼덕거렸다. 들을 말 없소? 방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 짧고 차가운 말에서 염상군은 자기가 너무 빨리 찾아왔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몹쓸 말 허잔 것이 아니오. 들을 말 없소. 외서댁 위원은 말이오. 별 징언 말 다 있소? 염상군은 울컥 화가 치밀려고 했다. 그러나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좋게 마음 쓰려고 찾아와서 이를 그르쳐서는 안 되었다. 워미 무신 남정네다냐? 등 뒤에서 바락 소리치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오메, 요것이 니기여? 방골댁이 흡 숨길을 멈추며 우뚝 섰다. 염상군디요? 할 말이 있어서 태어나는 질에 옆으로 찾아왔는데 문을 안 열어서 이러고 있구만이라. 파리한 안색의 염상군은 변명처럼 말했다. 마당에선 여자가 외서댁의 친정어머니라는 걸 직감한 염상군은 한마디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필요를 느꼈고 몸이 불편하다 보니 목소리까지 기운이 없었던 것이다. 할 말은 무슨 할 말? 상대방의 맥없는 태도를 보고 놀라움을 말끔히 씻어낸 밤골댁은 목을 꿋꿋하게 세우고 토방으로 올라섰다. 외서댁하고 의논직에 이야기할란 것이었는데 가야 쓰겄소? 엄마, 유상호씨? 딸한테 의논직에 헐 이야기면 어째 엄씨가 있다고 못할까? 그리 꽁댕이 실실 숨길라고 하는 것 본께 필경 의논직에 헐 이야기 아니고 또 못된 짓 하려고 온 것 아니오? 인자 우리도 청년단 감투 하나도 무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하니 알아야써. 강서방에 죽어버렸은께 인자 우리는 좌익 집안도 빨갱이 집안도 아니다 그것이오? 밤골댁의 목소리는 점점 열이 받치고 있었다. 그 억지소리에 염상구의 성질은 나를 세웠다. 그러나 끝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러왔다. 그 말은 강동식을 죽인 죄책감을 느끼게 한 것이 아니라 묘한 슬픔을 느끼게 했다. 마음 한분 좋게 묵어보자고 배창새끼 땡기고 꿰이는데도 차마 감수로 도래등 넘어온 놈 놓고 그리 애맨 소리 이어서 오기 도지게 헐라요? 나아가 못된 짓거리 또 헐라고 왔다는디? 아줌씨 눈에는 시방 나 꼬라지가 못된 짓거리 혀질 쌍 불로요? 병색이야 맥질이었구마. 밤골댁은 말을 얼버무리고는 시상이 다 아는 못된 소가지에 맘 한 분 좋게 묵자고 였어도 얼마나 좋게 묵어지겠어?
까마귀가 지하물이 못 가논다고 황새 돼간 디? 그녀는 얼굴을 하늘로 쳐들고 콧방귀를 뀌었다. 무슨 말인지 들어보도 않고 그리 오기 질릴라요? 염상군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입을 딱 벌리며 상처 부위를 감싸 안았다. 나가 듣기는 말 안 엄담스로. 방골댁은 아파하는 염상구를 보며 아이고 곳이다. 배창신아 팍 터져 불어라 저주하고 있었다. 못할 것 없소? 어디 들어보시오. 기왕 뚫린 귄디 뭐 들을 것 없제. 어머마 방문 따거라. 자리를 잡고 앉은 염상구는 담배부터 피워 물었다. 담배의 연기를 두어 번 뿜어내며 가느다란 눈으로 외소댁을 빠르게 훑었다. 애 낳은 여자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희멀건하면서도 부숙부숙한 부기가 외소댁한테서도 느껴졌다. 나아가 배운 것 없이 무식한 데다가 요런 일로 말을 하기로는 생전 처음이라서 나아가 묵은 맘을 말로 제대로 전하게 될란지 어쩔란지 모르겠소만 이야 거기로 된 마당인께 있는 대로 협보겄소. 근께 나도 총 맞고 병원에 누워서 강동식이 아니 아그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본께 영판 매미 요상시럽고 지랄 거습디다. 거짓말 안 하고 말하자면 그 사람이 죽어불면 속이 시원할지 알았는데 정작 죽었다는 말을 듣고 본께 시원하더 않고 근께 그곳을 모시라고 해야 할 거나 껄쩍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미안 싫은 것도 아니고 물뚝자는 것도 아니고 하얀 터지간에 유상시럽고 지랄 것들란 말이오. 나 마음이 어찌 그러는지 아무리 대작대작 생각해봐도 딱 잡히는 것 없이 모르겠고 그런 매모고는 또 달부게 나가 외서댁 가심에 너무 큰 모선을 쳤구나 허는 죄시럼 맴이 생깁디다. 나가 아짐씨한테 말 안 하려고 한 것이 요런 대목 말하기가 옹색 싫어봐서 그런 것. 아니시 아니요. 암시랑도 안 얹게 할 말 다 허소. 염상구의 말을 미심쩍은 얼굴로 그러나 유심히 듣고 있던 밤골댁이 말허리를 자르고 들었다. 근디 아그를 낳아서 보냈다는 말을 들은 게 그 생각이 더 커지더란께요. 나가 헐라는 말은 우선 아그 아버지가 죽은 문제로 나를 원수 삼지 말고 나가 허는 이야기를 들어둬라 하는 것이요. 요것이 무슨 말인고 허니 그 사람이 좌익으로 나서서 우리들 가심에다 총구녕 종구는 것이나 우리가 좌익 막으려고 좌익 가심에다 총구녕 종구는 것이나 비장파장이고 서로 죽기로 작정하고 나선 싸민께 누구 손에 죽으나 죽기는 매일반인디 어쩌다 본께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맞붙은 것뿐이다. 그것이요? 그것이야 그리 가차에서 맞붙지 않하고 멀리서 총질하다가 나가 쏜 총알에 그 사람이 죽은 것이나 닮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요? 그러하고 나도 그 사람 총에 맞아 요 꼬라지가 되었소. 나가 살아난 것은 병원이 가차온 덕이었제. 나가 좌익을 하고 그 사람이 우익을 혀트람사. 나가 죽고 그 사람이 살아났을 것 아니겠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벌린 싼판에서 나가 쏜 총에 우리 성님이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성님이 쏜 총에 나가 죽을 수도 있은께 그 사람이 죽은 것이야 지 좋아서 허던 일 끝마감이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 나가 허는 이야기를 들어도라는 말이오. 자칭 무식하다등마 말만 청산 유수시? 방골댁이 중얼거리며 입을 삐죽했다. 나아가 진짜 베기로 헐라는 말은 지금부터 허는 외서댁 이야기인디 산의 자석이 속에 든 말 세세연히 허면 짜잔하고 한 말로 딱 잘라 말여서 나도 사람 새끼인디 미안시럽고 죄시럽게 해서 앞니를 어찌 잠 도왔으면 허는 맴이다. 그것이요. 허먼 우리 딸한테 장기라도 들겄다는 것인감? 방골댁이 어찌르고 나왔다. 왔다. 나 꼬라지가 문둥이 사오맹기로 베기시로도 화질려는 애맨 소리 자꾸 허지 마시오.
사람이 소개된 참말 홈스로 사람 노릇 덕었다는디 워치 그리 삐딱하게 나가고 그랬었소. 나도 삐까다 거니 나가볼게라. 항, 왈픽 온즈 어디 가겄어? 방골대기에 정색을 하며 곧바로 앉았다. 허, 참. 와이페 곤조통 부릴 데가 없어서 요런 데서 부려라. 나가 흘러는 삐까다간 소리가 뭔고 하니? 나가 외서때 그리 맹근 것은 나 죄가 아니라 나 홀린 외서때 죄다 그 말이요? 아니, 요런 빌어먹을 놈이? 방골대기 눈을 부릅뜨며 팔을 지켜들었다. 어쩌요? 애매한 소리 들을만 허요? 염상군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담배를 빨았다. 아, 싸게 싸게 헐 말이나 혀. 다 조치고 짐뺀 것이 누구요? 나가 간단하게 말하겄는디? 외서댁을 평상 미겨 살릴 수는 없는 일이고 무신 장시라도 엄시로 살 미천을 장만여 줬으면 허는구만요. 잉, 그런께 새끼를 맡아둬라 그것이구만. 하이쿠메 우멍하고 숭하고 징한 거 사람을 뭘로 보고? 시끄럽소, 시끄러. 염상구가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내리치며 외쳤다. 핏기 없는 얼굴이 험상궂게 일그러졌고 가늘게 찢은 눈은 밤골댁을 노려보고 있었다. 사람이 허는 참말을 끝까지 그리 비비 들어서 듣는 것이야 당신 맘대로요. 헌디 나가 그런 생각을 묻고 여거 찾아왔으면 개 아들이요. 외서댁이 술집 여자도 아니겠고 나가 그냥 재미로만 헌짓이 외서댁을 망치게 하고 냄편할라 죽어부러 알을 댈고 앞날 살기가 각답은 어겄다 싶어 쪼깐 맘써 보려고 헌 것이다 그 말이요. 내 새끼야 엄니가 키우는 것이고 그곳 있다고 나 살기에 불편시런 것 하나도 없소. 청년단 감찰부장 자리가 떨어지겄소. 전혀 장계를 못 가겄소. 나가 원체로 불량하다고 소문나서 나가 허는 말은 다 못 믿겄는 모양인디. 나도 양심 쪽가리는 쪼개 있는 사람 새끼요. 나가 허고 잡은 말 다 끝냈고 거기서 나 말 안 믿은 게 가겄소. 염상군은 일어섰다. 방골댁이 무슨 말인가를 하려 했고 외서댁이 빠르게 어머니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염상군은 지게문을 거칠게 밀고 나갔다.